1593년 8월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군의 해상 테러를 차단함은 물론 연합함대의 지휘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전라좌수사 이순신을 경상좌우수영과 전라좌우수영 그리고 충청수영의 수군을 총지휘하는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하였고 이순신은 전라좌수영의 본영인 여수를 떠나 한산도에 전진기지를 세웠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는 보통의 경우 경상우 수사가 삼도수군 통제사를 겸직하였으므로 경상우 수사 원균이 개전 초반에 70척 혹은 100척의 함대를 수장시키지 않았다면 원균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1594년 3월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은 일본군의 동향을 살피던 중 당황포에 적선 30여 척에 정박해 있다는 첩보를 받고 다시 한번 출정에 나섰습니다. 이는 이순신의 6차 출전이었으며 동원된 전선은 도합 124척으로 지금까지의 출정 중 가장 많은 함대를 이끌고 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휴전기간이었으나 약속을 먼저 이행하지 않은 일본군의 선례가 있었고 일본군이 백성들을 향해 살인과 약탈을 일삼았기 때문에 이순신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월 4일 이순신은 20척의 전선을 겸내량으로 보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였고 전라좌수영과 경상우수영에서 각각 10척을 전라우수영에서 11척을 뽑아 함대를 편성하여 당항포로 진격하게 하였고 광양한감 어영담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나머지 함대를 이끌고 하객진을 펼치며 진격하였고 다른 방향에서 지원군이 오거나 당항포에 정박해 있는 적선이 도망갈 길을 완전히 차단한 뒤에 공격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윽고 어영담이 이끄는 함대가 선두에서 맥렬히 포격하자 일본군은 삽시간에 무너졌고 육점포에서 6척, 어선포에서 2척, 아자함포에서 2척을 깨뜨리면서 적선 총 10척을 격침시켰습니다. 이어서 이순신이 이끄는 본대가 73척의 함대를 이끌고 포구에 정박해 있던 적선 21척을 분멸시키면서 전투는 종료되었고 해잔병들은 전의를 상실한 채 육지로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전투로 이순신은 삼도수군 통제사가 임명된 뒤 첫 승리를 거두었고 18번의 전투를 전승으로 마무리 지었으나 명나라 선유도사였던 담중인이 금토패문을 보내 일본군에 대한 공격을 중지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다시 이순신에게 박살난 일본군이 겁을 먹고 명나라의 조선수군의 공격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순신은 격분하여 담중인에게 왜는 간사스럽게 짝이 없어 신의를 지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라는 내용을 담은 답서를 보냈지만 공세를 이어나갈 수는 없었습니다.